국민의힘은 선거를 딱 한 달 앞둔 어제요. 이 총선의 슬로건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난 대선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,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슬로건을 국민의힘이 합니다, 지금 합니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요. 이 슬로건이 공개되고 나서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, 이게 떠오른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. 그러자 오늘 한 위원장은 합니다, 하겠다는 게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되려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. 이 대표는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정해놓고도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할 거고 하고 있다면서 이 둘은 명확하게 다르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.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. 어제 발표하신 슬로건이 이재명 대표 총선 시절에 비슷하다니까 나왔는데 합니다, 하겠다 두잖아요. 그게 누구의 전유물일 수가 있는다는 거예요? 이재명은 안 했잖아요. 이재명은 안 했죠. 우리는 할 겁니다.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.